야남. 끝나지 않는 사냥의 밤을 이어가던 야수의 도시. 야수병이라 불리는 이 희귀한 풍토병은 인간들을 야수로 바꿔놓기 시작했고, 이에 사냥꾼이라 불리는 자들이 야수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이용해 야수병의 치료를 시도하던 치유교단은 야수병이 흥행하자 자체적인 사냥꾼 집단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게스코인이라는 이름의 한 사내도 포함되어 있었죠.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게스코인은 훌륭한 파트너였던 헬릭과 함께 셀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야수들을 사냥했고, 헬릭은 자신의 딸인 비올라를 그에게 소개시켜주어 게스코인은 비올라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까지 꾸릴 수 있었죠. 이후 게스코인은 치유교단을 떠나 이방에서 성직자를 뜻하는 신부가 된 채 나름대로의 사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야수 사냥이란 끝없는 피에 취하는 것. 야수 사냥에 심취한 일부 사냥꾼들은 숭고한 목적 대신 그저 야수가 내뿜는 피를 바라보며 쾌락과 함께 광기에 빠졌고, 이는 게스코인 역시 머지않아 마주할 운명이었습니다. 이에 게스코인은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오르골을 비올라에게 건넸고, 자신이 피의 광기에 빠지려 할 때면 언제든 이 오르골을 틀어달라 부탁했죠. 그렇게 또다시 먼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에게 생긴 야수병을 치료하고자 야남에 도착한 한 이방인 사냥꾼. 그렇게 야남을 모험하던 사냥꾼은 야남 시가지에서 한 소녀를 마주합니다. 소녀는 자신의 아빠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아빠를 찾으러 나섰지만 둘 다 돌아오지 않고 있다 말했고, 소녀는 엄마가 깜빡잊고 두고 가버린 오르골을 사냥꾼에게 건넵니다. 게스코인과 비올라라는 이름이 적힌 그 오르골을. 그렇게 소녀의 아버지를 찾아 야남 시가지를 헤매이는 사냥꾼. 이윽고 그는 오에돈의 묘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결국 피에 취한 채 광기에 빠져버린 게스코인. 그가 게스코인임을 눈치챈 사냥꾼은 그가 정신을 되찾길 바라며 황급히 오르골을 틀지만, 게스코인은 잠시 고통스러워할 뿐 광기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게스코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냥꾼. 바로 그때 그렇게 피의 본능에 사로잡힌 야수로 변해버리는 게스코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알게 된 사냥꾼은 혈투 끝에 게스코인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게스코인을 쓰러뜨린 뒤 묘지를 수색하는 사냥꾼. 불길한 마음을 품은 채 근처 지붕 위를 수색하던 사냥꾼은 결국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곳엔 싸늘하게 죽어있는 비올라의 시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냥꾼은 비올라의 레드 브로치를 들고 씁쓸한 마음과 함께 소녀에게 돌아옵니다. 미사한다. Was it really hard? Mommy? Mommy? Don't leave me alone. 이후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게스코인의 딸을 찾아오는 사냥꾼. 하지만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고, 경악한 사냥꾼은 소녀의 흔적을 쫓습니다. 시가지의 지하터널까지 흔적을 쫓은 사냥꾼.
그때 거대한 식인 돼지가 사냥꾼을 향해 덤벼오고, 돼지를 처치한 사냥꾼은 돼지의 뱃속에서 빨갛게 빛을 가비된 소녀의 하얀 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을 주체 못하고 집 밖으로 부모를 찾고자 나온 소녀는 결국 위험한 야남의 시가지에서 비극을 맞이한 것이죠. 게스코인 일가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사냥꾼은 비르게노스의 위대한 자 롬을 처치하고 야남의 붉은 달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시가지에 도착한 사냥꾼은 착잡한 마음과 함께 소녀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죠. 하지만 놀랍게도 불이 켜져 있는 소녀의 집, 사냥꾼은 불빛을 향해 다가갑니다. You haven't by any chance seen my little sister, have you? I told her to look after the house, but she's run off somewhere. She's still quite small and wears a big white ribbon. Have you seen her out there anywhere? How did this happen? Why would she ever go outside? At least, I'll have something to remember her by. 홀로 남아버린 또 다른 소녀를 두고 방법 없이 발걸음을 돌리는 사냥꾼. 그때 What a perfect ribbon. And now it's mine. I can't wait to try it on. 그렇게 영문을 알 수 없는 채 결국 꿈으로 돌아오는 사냥꾼. 정말 그녀가 소녀의 언니가 맞았던 걸까? 소녀는 단 한 번도 언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다시 야남 시가지로 향하는 사냥꾼. 하지만 다시 한번 집엔 불이 꺼져 있고 집의 사다리 밑에는 한 소녀가 죽어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이 모든 사건을 목도한 사냥꾼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 무력감을 느끼며 게스코인 일가의 비극을 뒤로한 채 야남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오에돈 묘지에 도착하는 비올라의 아버지이자 게스코인의 장인인 헬릭. 묘지에서 처참하게 죽은 자신의 딸과 사위를 발견한 헬릭은 결국 긴 시간 동안 참고 견뎌왔던 광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